그다지 세게 할 필요 없고요. 예. 동강하는 거랑 비슷한데 동강끼리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놓고 예열할 때도 어차피 항동이 동강보다는 늦게 놓거든요. 예. 요 밑에를 열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개가 색깔이 같아야 돼요. 빨리.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사를 일단 한번 묻혀줘요. 예. 용접분이. 묻혀주고. 그 다음에, 살짝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빨갛게 살았는지. 예. 위아래가 점점 빨개져야 돼요. 완전히 빨개지면 갖다 넣어주세요. 자, 이거 좋아.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이제 완전히 굳으면은 돌려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열은 받았으니까 일단 분사 묻혀주고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용접봉 넣는 포인트는 위아래가 빨갛게 다 됐을 때, 예. 항동하고 동강이 색깔이 같아질 때, 그때는 넣어요. 분사 미리 묻혀주고, 동강 같은 경우는 동강은 물에 씻기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엘보 용접 하실 때는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용접면이 위로 이렇게 맞춰주고 아까보다는 조금 약하게. 네. 네. 이것도 아래 위가 완전히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물에 한번 담궜기 때문에 미안한데, 그럼. 동반은 열전단율이 좋아서 여기만 밟아도 분사 잘녹거든요. 네. 완전히 밝은 상태에서. 용접봉은 어디 되냐 하면, 뒤편 있죠. 네. 뒤편에 대주면 앞쪽까지 쭉 빨려 들어와요. 오세한 인상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용접봉 찔려도, 돌다가. 뒤에 대고, 그리고 불을 약간 멀리 들고 안 흘러내리게 계속 떼고 있으면 흘러내는 거니까
항상 용접 끝나고 조금 기다렸다가 네. 이대로 움직이면은 공이 덜 굳어가지고 빠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사 써주고 여기는 예열만 잘하면 되고. 네.